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동작을 감지하면 실행하는 블록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사용할 블록은 이건데요. 이 블록은 현재 동작이 감지되었는지 검사하는 블록이고 조건문이나 반복문과 함께 사용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이 블록의 사용법과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무한 반복해서 조건을 검사합니다. 만약 왼쪽 기울임이라면 하트 아이콘을 출력합니다. 시뮬레이션 해보면 왼쪽 기울임일 때 하트 아이콘이 출력되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동작을 감지하면 실행하는 블록을 사용해서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왼쪽 기울임 감지하면 아이콘을 출력합니다. 시뮬레이션 해보면 똑같이 실행되죠. 무한 반복하면서 조건을 검사하는데 동작이 감지되었는지 검사합니다. 이렇게 블록을 조합해 놓으면 동작을 감지하면 실행하는 이 블록과 똑같아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블록은 동일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블록은 감지 블록, 이 블록은 이벤트 블록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감지 블록을 사용해 볼게요. 짜라는 변수를 만들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변수를 초기화해 줍니다. 만약 왼쪽 기울임 상태가 감지되면 숫자를 1 증가시키고 LED에 숫자를 출력합니다. 시뮬레이션 해보면 왼쪽 기울임 상태인 동안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벤트 블록을 사용해 볼게요. 왼쪽 기울임 동작을 감지하면 실행합니다. 무엇을 실행하냐 하면 숫자를 1 증가시키고 LED에 숫자를 출력해 줍니다. 시뮬레이션 해보면 왼쪽 기울임 상태를 유지해도 숫자는 1만 증가됩니다. 숫자를 더 증가시키려면 왼쪽 기울임이 아닌 상태로 바꿨다가 다시 왼쪽으로 기울이면 증가되죠. 이 블록은 동작 이벤트가 한 번 발생하면 한 번 실행하는 블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감지 블록으로 해보겠습니다. 무한 반복하면서 만약 스크린이 하늘 방향이라면 하트를 출력하고 아니면 LED 스크린을 지웁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벤트 블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스크린 하늘 방향 감지하면 실행합니다. 무엇을 실행하냐면 하트 아이콘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하늘 방향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코딩을 할 수도 있지만 많이 번거롭죠. 이럴 때에는 감지 블록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두 블록을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지 블록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코딩했을 때 시뮬레이터에서는 실행이 잘 되지만 마이크로비트에 다운로드하면 실행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어있는 이벤트 블록을 추가해주고 마이크로비트에 다운로드하면 실행이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렇게만 해도 실행이 되는 게 맞아요. 너무 이상해서 마이크로비트 쪽에 문의를 해보니 버그라고 합니다. 버그라고 하니 그냥 감지 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비어있는 이벤트 블록을 함께 사용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디버깅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현재 동작이 감지되었는지 검사하는 블록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은 이벤트 블록과 쓰임새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보았고요. 감지 블록을 사용할 때 약간의 버그가 있기 때문에 빈 이벤트 블록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